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시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 개혁과 민생 정치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 강화되는 것을 저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패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을 약속했고, 입법 조치 없이 할수 있는 것은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거쳐서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할 겁니다. 특권 내려놓기 정치 개혁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재명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저희가 내놓고 있는 교통, 재개발 등 각종 격차 해소 공약 등 실효성 있는 민생 공약들을 확실히 지켜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할 겁니다. 우리 당이 보다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첫째,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응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때그때 반응하겠습니다. 셋째, 밀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당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동료 시민 여러분들을 뵙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넷째, 섬세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책의 차이는 결국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현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섬세한 정치, 그리고 끝까지 챙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그리고 우리 이셉들과 함께 지역 일정을 많이 갈 예정입니다. 고향, 그리고 이 남쪽 포함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저희의 결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있었던 얘기를 한두 개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희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민 보고 혹시 일찍 아니야? 라고 말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진다는 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정말 해로운 정치고요. 저희가 더 분발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극복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언의 맥락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친목 모임 같은 데서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묻는 것과 주류 정치인이 대화하다가 자기 안 찍을 것 같은 시민에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 맥락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근데 잘못했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앞에 한마디 쫙 있고 뒤에는 다 뭐 윤석열 정부가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던데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저는 정말 반성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거 거울 삼아서 비슷한 생각이라도 머릿속이라도 넣지 맙시다. 저희 모두, 우리 모두 당원들 그리고 우리 관련자들 모두 그렇게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년 만에 2.6% 반등했다고 합니다. 나름 좋은 신호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우리나라는 7년째 1인당 GDP가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GDP 4만 달러의 안정적인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반도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부지의 경우에 선정된 지 5년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것은 각종 규제에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규제의 원샷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1인당 GDP 4만 달러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할 것임을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아까 제가 출근길에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서 답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민주당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에 몇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종북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앞순위에 들어가 있죠. 비례 1번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비례 1번 후보의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의 대표 출신입니다. 비례 1번이라는 것은 그 정치 세력의 이 방향성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입니까? 반미입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국민 앞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오늘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좀 코너에 몰리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공천을 보고 뭐 패륜 공천, 부패 공천, 극우 공천, 뭐 음란 공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관심 끄는 데는 성공하셨는데 국민들은 그 얘기 듣고 딱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패륜 공천, 형수 패륜 욕설, 배우와의 의혹 문제, 음란 공천, 역시 다 해당되죠? 극우 공천, 일베 출신 누구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패 공천, 할 말이 없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안이 한꺼번에 기소된 정치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음주운전이나 검사 사칭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일공천이라고까지 했던데요. 법카로 일제 샴푸 샀으신 분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점은 이걸 한 명이 다 했다는 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본인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을 쏟아내놓는 어떤 그 뻔뻔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폐륜공천, 음란공천, 극우공천, 부패공천 이거 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공천한 것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재, 독재 뭐 이런 프레임 하시던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해온 행태가 의회 독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막장 사천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독재입니다. 어떤 말의 향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의 모든 문제는 본인을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입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가 되다시피 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파렴치 전과자들은 공직에 이른 거리를 두고 자중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검찰의 탄압으로 호도하고 나아가 국회에까지 들어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것은 법과 유권자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민주화 이후 제도권 정치에서 이처럼 정의의 관념과 법치주의가 정면으로 도전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러한 정치적 비정상을 낳은 주범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기형적 선거제도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는 반미 종북 세력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주는 종북 횡재가 되고 있고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통해 준연동형을 강행해 국회를 반대한민국 세력과 파렴치 범죄 혐의자들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선거 연대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 선거 연대의 구체적 모습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이라는 이른바 지민비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민비조는 한마디로 소망적 사고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그 어떤 미사일 요구로 합리화한다 해도 지민비조는 결국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방탄동맹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 친문 세력을 쫓아낸 마당에 친문 세력이 모인 조국 혁신당과 끝내 연대를 이룰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민비조 연대를 하다가 국민의 공분 아래 친명도 행사하고 친문도 행사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미정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산실은 국회가 범죄 피난처가 되기 직전입니다. 종북 세력이 활개를 치게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에 수상같은 심판을 내려주시고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국민의 미래를 찍는 지국 비국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당국이 홍콩 HGS ELS 투자 손실 배상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콩 HGS ELS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올해 들어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온 덕분에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배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1년 3월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상품 판매 관련 법적 절차는 상당 부분 지켜지고 있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금융사들이 고객 보호보다는 영업수익 목표를 우선시하여 투자자 보호는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투자자 성향 분석상으로 홍콩 HGS ELS 가입이 적절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일선 창구에서 투자 권유를 했었던 사례가 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만간 발표할 투자 손실 배상 기준이 모든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배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율적 개선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상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실이 걸리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투자자 피해 복구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해주시길 축구합니다. 다음으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인 1월 12일 서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이라는 제목으로 민, 당, 정이 모여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의지를 모았었는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환영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8만 명의 새 출발, 새 재도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중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264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되고 나머지 34만 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민 소상공인의 정상적 금융생활을 돕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액 상환을 완료한 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뿐만 아니라 채무 조정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치가 내일 함께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 기금의 채무 조정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중 약 5만 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그동안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 조정 정보를 조기에 해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성실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함께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형 당뇨로 고통받는 8살 딸을 포함해서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아동의 부모는 수개월 동안 병원 치료비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매일 인슐린을 투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 당뇨 질환자들은 피로함이나 체중 감소, 복통, 우울증 등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소아 청소년 당뇨 질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 등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발빠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당뇨 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향적인 논의와 통과가 필요합니다. 물론 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논의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의료와 의료를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아동진료체계 확보 그리고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강화 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가 내실 있게 실천되려면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증 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를 확대하고 또 공공의료 사업 내에 소아 청소년 관련 예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의료 현장과 또한 고통을 겪는 당사자 환자분들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출생은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과제입니다. 출산을 독려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또 다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아와 또 아동의 건강관리 정책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의 책임 아래 건강한 동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저는 비대위에서 가장 이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것들을 어떻게 그냥 말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보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그 영화관에 이제 전체 좌석수가 아닌 상영관별 1% 좌석수 관련한 시행령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동 지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해본 결과 지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령이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권역별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을 포함해서 또 이동 거리를 확대하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진행 이미 중이고요. 또한 올해 진행될 사업 중에 하나가 전국 이동망 구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이미 저는 신청을 며칠 전부터 해놓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또 해가 바뀌면 갱신을 해야 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통망을 구축해서 누구든지 장애인 등록을 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망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고 드리고요. 또 하나 예술인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술인 자녀에 대한 돌봄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일하시는 예술인들의 자녀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이 센터가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법안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미 전자망에 올린 상태이고요.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제 공동 발의가 필요합니다. 9명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하셔야 되는데 원내대표님 해주실 거죠? 네. 아무튼 곤란한 질문에서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비대위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진심인 정치 그리고 또 즉각 반응하는 정치 또 밀착하는 정치 그리고 저희가 섬세하게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고 뭔가 적은 인원만 사용할 것 같은데 이걸 왜 하지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중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윤 의원님. 네. 어제 저녁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있는 단체 톡방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제가 CBS 노컷뉴스의 2013년 9월 2일 기사 제목과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PD 무력화시킨 NL, 소위 이제 주사파라고 하죠. 군자산 약속 먹일래라는 제목이고요.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2001년 당시 NL 계열들은 모임이 열린 곳에 지명을 딴 군자산 약속 또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으로 불리는 선언을 통해 합법정당 운동을 결의했다. 그래서 기사는 어떻게 경기동부 연합이 정당운동 결의 3년 만에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석기 의원이 등장함에 따라 군자산 약속이 실현될 뻔하였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의 최대 승자는 진보당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주당, 진보당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야합하여 만든 비례연합정당 당시 출범 당시 지지율이 1%를 오가는 정당이 비례의석 수석과 지역구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선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보당 계열 인사가 위장전입하여 비례대표 순위에 올랐다는 의혹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조국 신당에도 어떻게 위장전입할 것인지 기대된다고 얘기합니다. 군자산의 약속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의 실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는 당시 결의를 짧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이석기 씨가 포함된 단체의 결의입니다.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고 10년 내외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 예,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이 김경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비례 1번이라는 게 사실 비례 1번을 하는 사람이 그 정치 세력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치 몇 달 안 됐지만 그런 게 상식 아닌가요? 그 이 민주당 계열의 비례 1번가는 전지혜 씨 이 후보님은 올해도 아니에요.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작년 11월에 유엔사 해체를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소속된 단체가 결의 하나인데요. 여러분, 어떤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단체가 그동안 해온 활동들과 이 단체가 북한 쪽하고 어떤 뭐 초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고받은 그런 문건을 올려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홈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비례 말번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1번이잖아요. 1번.
그건 정체성이 같다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냥 준 거지 우리는 종북 안 할 거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표 받고 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우린 종북할 거다. 이 둘 중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의 하나입니다. 구자룡 의원님. 안녕하세요. 구자룡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공천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우리 당의 공천에 대해서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객관적인 내용만 보아도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분은 기자들을 피해 다닐 때도 답답하게 하더니 얘기를 해도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헌법상 정당의 가치에 맞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도대체 종북 세력까지 빨아들이고 부패 세력까지 손을 잡으면서 차리는 그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굉장한 의문입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이재명의 생존 본능만이 작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치가 맞는지 이념이 맞는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내 생존에 도움되는 사람은 빨아들이고 아닌 사람은 내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신인 가산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신의 형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던 변호인들을 정치신인이라면서 검사장 출신을 20% 가산점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공천은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보기에도 정치신인인 저는 가산점이 4%였습니다. 참고로 같이 경선을 치렀던 분들이 여성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산점이 없이 경선을 치렀습니다.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사람 그냥 공천 주겠다는 뜻으로 짜여진 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들인 사람, 결국은 본인의 형사 문제 해결하고 비명을 속간해가지고 방탄정당 만들고 그러고도 부족하니까 조국이라는 부패 세력과 손을 잡아서 피고인 연대까지 꾸리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통진당 후신인 세력과 종북 세력까지 빨아들이는 숙주 정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생존 본능은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민주당 안에서 비명을 학살했던 일은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벌어질 것입니다. 한 번 막말했던 사람은 계속 막말합니다. 한 번 음주운전했던 사람은 법조계에서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이 적어도 30번은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벌어진 일은 국민에게 또 벌어집니다. 이직이란 발언도 괜히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마저도 갈라치고 비명을 학살했듯이 국민들에게도 이직이라는 것을 색출하려고 들 것입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사람은 모두에 대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인은 퇴출돼야 합니다. 본인의 생존 본능으로 민주당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릴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의와 부패의 대결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재하 의원님. 정부와 정치인, 의료계는 편안한가? 의료 공백 속에 우리 중증 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주 발표한 호소문입니다. 제 주위에 계신 한 분도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을 못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의료 대란이라 아니라고 해서 부인하려 하지만 빅5 병원들의 현 상황은 암 환자들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의료 대란입니다. 군의관 공보의 투입을 오늘부터 합니다. 하지만 158명의 군의관과 공보의가 전공이 1만 2천 명 넘는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를 들고 이 엄중한 상황을 대하는 한 의사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인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큰 결례라 생각합니다. 현 의료 시스템과 전달 체계, 지불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10년 뒤에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의사 1만 명 면허 정지가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께 고쳐나가기를 전공의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2020년 의료 파업 당시와 같이 전공의들께서는 중환자실, 응급실에라도 먼저 복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경우 정부는 지금보다 더 유연한 자세로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도 이 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의 대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의 갈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중환자실, 응급실로 돌아와 주시고 정부는 의료인을 개혁의 파트너로서 바라봐 주시고 함께 문제 해결을 향해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식 의원님. 네,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15%를 기록하고 제 고향 호남에서는 20%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서초동 조국 지지 시위 당시 걸린 광주가 조국이다 라는 플래카드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칼럼을 쓰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광주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제 경험상 입시 공부로 수학의 정석이나 EBS 문제집만 풀었을 뿐 의대 교수에게 논문 작성을 부탁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호남의 지지를 받아 입시 비리 잡범, 네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고 해임된 분들이 줄줄이 당선이 된다면 호남인들과 호남이 미래 세대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만들어낼 막장 법안들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식 막장 공천에 실망하는 호남분들이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부디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을 봐주십시오. 자전거 한 대로 순천 곡선 광양을 누비는 이정현 전 대표님이 계십니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신 김형석 순천갑 후보님도 계십니다.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신 정운천 전주을 후보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의사일 때려치고 내려온 광주의 아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도 있습니다. 민생토론회도 호남에서 곧 개최될 것이고요. 저희 당도 호남의 지역 밀착 공약을 내세우며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호남에서 이번 주에 박은식 의원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노현 의원님. 일명 가죽 일명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가정밖 청소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았을 때 대부분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가출 청소년 대다수는 비행 청소년이라기보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 즉 심각한 갈등과 폭력, 학대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나온 이후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에 입소한다고 하더라도 쉼터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 이 안에서의 생활 또한 그리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쉼터 입소 기한이 제한되다 보니 여러 쉼터를 옮겨 다니면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 또한 큰 고충입니다. 그럼에도 청소년 쉼터의 존재를 알고 들어간 청소년들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길거리 생활을 하며 따뜻한 집을 대신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을 대신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비롯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종 폭력과 학대와 같은 문제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의 안전한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수당을 인상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주거, 취업,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소원은 폭력과 학대가 없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곳에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안전한 자립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